주일학교, 어린이는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야고보서 8장 10절 말씀, 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해 주시고,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지난주 성경 암송 말씀 함께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이 암송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입에서 우리가 원하는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침을 주셨던 그 말씀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 또 그 중에서 마지막 세 가지 복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받고 있는 그 말씀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결을 닮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결을 닮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결단하기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결을 닮아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자, 여기서 결국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 지혜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성결과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다시 한번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청결해져야 되고 또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암송하기로 했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는 자가 되고 또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매일마다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은 죄가 비록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화평을 닮아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화평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화평이 필요한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그때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열등감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나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나의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비관하게 만들고 내가 과거에 묵혀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등감에 눌려서 살다 보면 그렇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정말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웃과 맺게 되는 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 나 자신 먼저와 나 자신과 먼저 화평해야만 합니다. 자,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나의 새로운 가치 그리고 나의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열등감에 눌려서 살지 않고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와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과 화평한 자가 되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관용을 닮아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관용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이 관용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말에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말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서로에 대한 허물을 발견했지만 서로에 대한 허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줄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가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란 그 말은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서로 하나 된 모습을 보이면 우리 주변에 우리 그 공동체에 있지 않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 다른 모습이 있구나. 아, 저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사는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관용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내 스스로와의 관계에 신경 쓰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관계를 정말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또 무엇이 있는지 오늘 그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성결, 화평, 관용 이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지혜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양순, 풍성한 긍휼과 풍성한 선한 열매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나오는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을 통틀어서 오직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단어의 의미는 순종함, 순순히 따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유일하게 야고보서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며 오직 예수님의 삶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성품에 대해 말하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 있었던 이 양순함, 이 양순함이 무엇인지는 그분의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지구,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셨고 강을 가르시기도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내리게 하는 그런 일도 하셨고 그리고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정말 병들었던 그 어떠한 병이었든지 다 고치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끝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기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라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는 기도라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이 리스트를 만들어 기도 제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했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너희들이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내 자신보다 정확하게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맡겨드리며 특별히 오늘 그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계획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하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많은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잠언 19장 21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내 뜻만이 완전히 서야 되는데 그 반대라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다시 잠언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개인의 뜻이었습니다. 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너무나 견디기 힘든 너무나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해달라는
그 개인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많은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이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와 같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마치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양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양순하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보다 나의 모든 뭐 건강과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삶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무엇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지금 구하는 그것이 정말 이것이 당장 하나님께서 이것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생각에는 아니다. 내가 너의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완벽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큰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술도 안 하고 뭐 담배도 안 하고 뭐 노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너무 많이 하니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재미로 산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재미가 있는데 첫 번째 재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재미입니다. 아멘.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재미. 도대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발견하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재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갖고 계신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하루하루 이루어나가는 그 재미. 그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재미보다 더 큰 재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좀 우리가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살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자, 그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부터 고통을 받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사람들을 끌고 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마치 어떤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끌려가신 그곳에서 사람들은 느닷없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자, 그 과정을 겪는 중에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든 심적으로 견디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들리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났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예수를 믿는 건 좀 축복받는 삶을 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아프지 않고 막 건강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잘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그 반대의 경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도리어 그분 때문에 욕을 먹고 그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분 때문에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 도리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핍박받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한 거짓 정보를 말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거 듣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며 그곳에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받게 되는 그 핍박,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먹게 되는 그 욕과 모든 악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기회가 생기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28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처럼 정말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모든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또 다음 구절에 이어서 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복을 과연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명령,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으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 때문에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인 이유는 이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도 박해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욕하고 자신을 그렇게 때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을 배워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한 일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이 당장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축복하고 싶지 않고 정말 저주를 막 쏟아주고 싶은 그 사람을 축복한다면 하늘에서 큰 상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박해받을 때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우리 전에 있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는 아무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자, 선지자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인물들, 그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자들을 박해하지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고 뭐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박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게 만들어 우리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면 그거는 조금 더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식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지금 내가 그렇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지금 내가 사단이 너무나 싫어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지혜의 열매 중에 그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매일마다 선한 열매, 그것은 기쁨, 즐거움, 감사가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억울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고 박해를 받았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의 그런 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 내가 어쩌다가 감옥에 갇혔느냐라고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오직 범사에 감사하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만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들을까봐 부끄러워하며 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기도하고 또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본문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당신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것,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이 그의 신령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가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이 자신이 처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양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양순한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나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제 우리는 오든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는 그 중에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 박해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 특히나 사단이 우리를 보았을 때 이를 부들부들 갈게 될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또 결단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사단은 결코 아무나 박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를 사단은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사단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단아 보거라, 나는 내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솔직한 마음으로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그때 나 주님께 나가 주님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
함께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양순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양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이 풍성하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긍휼이 풍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는 날마다 선한 열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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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너무나 귀하님의 귀한 말씀하러 가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겠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그 예수님이 양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양순함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을 닮으며 예수님처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삶으로 변화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